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리라이프의 순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일본 요리를 또 하나 해볼게요. 맨날 일본 요리가 이제 주 메인이지만 오늘은 왜 그러냐면 일본 요리 중에서도 보통 일본 시민들은 잘 모르는 요리예요. 요거는 요거는 제가 이제 동경에 있을 때나 이럴 때 좀 고급집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수법의 요리인데 뭐 별거 없어요. 말만 번지르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쿠즈히키라는 걸 해볼게요. 쿠즈히키. 예, 쿠즈히키라는 거는 쿠즈라는 게 이제 칙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칙전분을 가지고 이제 농도를 줘가지고 만드는 요리예요. 근데 요거는 보통 생선이나 고기나 뭐 야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를 애호박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철이거든요, 애호박이. 그래서 애호박을 가지고 만들 텐데 여러분들 앙카케라는 거 아시나요? 앙카케. 근데 앙카케보다는 이 쿠즈히키라는 거는 조금 덜 걸쭉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좀 덜 걸쭉해. 보통 요리인들밖에 모르는 특히 일식 요리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이제 수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 하나 이제 공유를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뭐 별거 아닌데 좋은 공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애호박의 쿠즈히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애호박. 자, 그럼 이걸 먼저 물로 씻기 전에 껍질을 살짝 벗겨줘요.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보세요. 그럼 이제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깨끗이 한번 씻어줄 거예요, 이따가. 요 정도 크기로 썰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볍게 한번 씻어가지고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쿠즈히키의 그 국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국물은요, 네, 레시피를 제가 일단 깔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게 자,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요거는 차가운 다시물부터 하시는 게 나아요. 뜨거울 때 하시면은 이게 되게 부서지기 쉬우니까 차가운 다시물부터 천천히 끓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넣을게요, 이거를. 아, 그리고 요 시점에서 이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야 전분가루 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칡전분을 할 건데 그 전분을 풀 물을 보통 물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죠. 요 국물로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떠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떠내신 다음에 식혀가지고 하시는. 근데 좀 귀찮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살짝 끓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 약불로.
최대한 약불로 끓여주세요. 요거 뚜껑은 이렇게 요거 뭐야 오븐 시트라 그래가지고 쿠킹 시트라 그러는데 일본말로 하면 요거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뚜껑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뚜껑 해가지고 약불로 해가지고 15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세요 다 익었어요. 이렇게 아닌가.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요거 식전분하고 아까 그 빼놓은 다시물 있죠? 거기 한 반반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대충 좀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지금 모자라면은 저거 하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으면 불을 꺼주세요. 좀 농도를 약간 10개 잡으신 게 나아요. 이게 식으면 좀 굳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요 정도. 자 그럼 이거 살짝 식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완성된 거 있죠? 그거를 살짝 식혀가지고 이렇게 텃밭통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완전 식혔습니다. 차갑게. 자 그럼 개봉 한번 해볼게요. 짜자잔 짠짠짠짠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앙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스프인데 조금 걸쭉한 스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즈히키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요거보다 조금 더 묽게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좀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좀 먹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요렇게 재료에 윤기가 흐르죠. 그쵸 요렇게 이 윤기를 내가지고 더 보기도 좋게 그런 역할도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다. 실패.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이게 제가 아까 15분 이제 삶았잖아요. 근데 15분 삶는 건 맞는데 여러분 진짜 약불에다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촬영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불을 좀 세게 해가지고 이게 좀 보세요 몇 개가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패 실패. 야 진짜 웬간에서 실패 안 하는데 요거는 진짜 실패했습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요거를 골라가지고 담아볼게요. 일본에서는 보통 요런 거는 보통 이제 그렇게 막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뭐 예를 들어 젠사이라든가 아니면 코바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코바치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담아볼게요.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야 실패했어. 아 자 이렇게 담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드려도 되는데 이제 너무 심플하니까 너무 이제 수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좀 레벨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짠 우니입니다. 우니 우니 우니가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우니를 하트 모양 예쁘죠? 이 우니를 위에다 조금 올리면은 좀 더 고급스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예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럽다. 부드럽고요 이 갓소다시 국물 맛이 확 납니다. 국물하고 같이 먹을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를 지금 먹어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은 조금 더 걸쭉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얇게 했는데 굉장히 심플한 요리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확 먹었을 때, 그렇게 막 확, 그 우마미, 이렇게 감칠맛이 확 나는 게 아니고, 은근하게 이렇게, 갓소다시 향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리고 이 즈키니, 이거 일본말로 하면 즈키니라 그러거든요, 이 애호박을. 이 애호박을 씹으면 이제 그 감촉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거의 녹아요, 녹아. 그러니까, 식감하고 그 갓소다시 향하고 예, 그 다음에 요 약간 그 농도가 있잖아요. 그게 그 중간에다 딱 잡아주면서 먹었을 때 풍요로워져. 풍요로워져 입이. 예. 그렇게 막 확 맛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맛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풍미가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요것만 먹어볼게요.
아, 굿입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좀 감칠맛이 강한 놈들, 요런 놈들을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어주면 또 좋죠, 이런 게. 아, 아, 이 심플한 맛을 요 놈이 딱 잡아주네. 아, 맛있다. 아, 굿입니다, 진짜. 굿, 굿. 야,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없으면은, 우니가 없으면은, 이꾸라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보여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가장 심플한 방법,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응용이 많이 돼요, 요것도.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또 하나씩, 다음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는 거니까, 일본에선 요렇게, 일본 요리집에선 요렇게 먹는다. 예, 그런 걸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아, 아우, 맛있다. 아, 아, 아주 심플하고요. 글쎄요. 저야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이 맛을 아는데, 안 드셔보신 분들 좀 심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이런 맛이. 너무 이렇게 진하지 않은 맛. 아마 제 레시피대로 만들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후니아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건강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 마지막. 아, 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저야 뭐 늘 하던 거니까, 이제 맛을 아니까 그런데, 예,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해 드셔보시고, 아, 후니아제가 만드는 요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요리 안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추가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뭐 위에다 뭘 올리든가, 고명을 좀 바꾸다든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식단에 맞게 해가지고 만들어보시면은, 아마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아, 일본 요리는 이렇게 먹는구나. 근데 한국에는 보통 이제 나물이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아니면 뭐 찌개 같은 데다 애호박 넣거나.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애호박을 그렇게 많이 먹는 문화가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요거는 꼭 보여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한번 이렇게 심플한 맛, 그리고 일본 요리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다른 요리의 장르를 좀 이렇게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러면 오늘은, 예, 밥이 안 먹어서 좀 허전한데, 다음에 또 제대로 먹방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